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게임이 실행이 안 된대요. 뭐 게임이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잘 됐다가 안 된다고 하면 대부분 윈도우 손상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기사분이 오셨대요. 재설치는 안 하고 코스트만 돌려놓을 것 같대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로는 솔직히 확인도 불가능해요. 따로 점검할 필요 없겠죠? 중요한 자료가 없어서 곧바로 이제 재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에 들어왔어요. 바이오스에서 상태를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양이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사양인데요. 부팅 순서를 바꿔주고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컴퓨터 수리 쪽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따로 뭐 점검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원래는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이렇게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면 만약이라도 디스크에 문제가 있건 아니면 어떤 고장이든 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미세한 그 차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재설치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죠. 순조롭게 설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설치해드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도 설치를 부탁하셔서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사운드 드라이버를 제외하고 모든 드라이버가 자동적으로 설치가 됐어요. HDMI, 그 다음에 DP 케이블을 사용하셔서 뭐, 사운드 드라이버는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설치를 해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능 체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사양도 굉장하고요. 아무튼 뭐, 세부적으로 부품들이 다 고가의 제품이라서,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어요. 손쉽게 끝났고요. 컴퓨터는, 윈도우 손상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어떤 고장이든 간에 먼저 한번 이렇게 재설치를 해보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설치도 안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해서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 전에 왔던 기사님은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기본이 안돼 있는 거죠.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